안녕하세요. 네, 이초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번 다녀왔습니다. 해서 윤재석 역을 맡은 이상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분의 손 크기 차이를 한번 이렇게 나란히 대주실 수 있어요? 너무너무 그 장면이 설렜대요. 나란히 이렇게. 그냥 이게 이게 이상희 배우가 손이 진짜 크다. 아, 별로 아니, 큰 많이 큰 편은 아닌데 좀 위쪽이 뭉툭해서 조금 더 네, 좀 상희는 손이 큰 편이고 네. 저는 손이 작은. 진짜 작아요. 그래서 예. 상희가 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. 저렇게 야, 예쁜데 왜요?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별로 그냥 못생긴 손이라고 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. 네. 근데 남자답고 그럼요. 그럼요. 다들 깍지끼고 싶어하는 손인데 이초희 배우는 손이 어쩌면 저렇게 소녀인지. 와 소녀 소녀합니다 정말. 어디도 정확히 못하고 애매하다. 어디 말도 하지 못해서 교정이 필요한. 아, 저는 사실 그 막 팔도 얘기해서 그러셨는데 네. 막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더라고요. 답변이 준비해 왔구나. 야, 다 준비해 온 거 아닌가 했는데 네. 아닙니까? 아, 그게 준비였어요? 그 답변이었어요? 네. 제가 준비한 답변. 아 진짜요? 네. 와. 그러면 이제 준비를 했다니까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준비한 아니요. 질문을 드리면 의외야. 손 맵다. 손 맵다. 보셨죠? 아,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. 철썩 소리가 나네요. 토포합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두 분한테 이런 그 요청도 많으셨습니다. 이 드라마가 끝나도 두 분이 주연으로 나오는 로코를 꼭 찍어달라. 로맨틱 코미디를 꼭 해달라.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. 이런 네네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. 한번 꼭 노력하겠습니다. 네. KBS 관계자분들 듣고 계신가요? 명령이랍니다. 또 자신의 이성 부모님 아들은 엄마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 어머니가 좀 키가 큰 편이세요. 네 그리고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제 이상형이 있지 않나. 이초희 배우는요? 이상형 윤재석. 뭐라고 했습니까? 윤재석. 여기서까지 한 번 다녀왔습니다를. 제 이상형 윤재석 같은 그런 남자. 그런 남자. 달콤하고 배려 깊고. 네. 나한테만 다정하고. 맞아 맞아. 이제 막 놀맨놀맨 막 날라리 같아도 전문적인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고 일을 막 잘하고. 맞아요. 인간관계 좋고. 인간관계 좋고. 네. 네. 이야. 이 분위기 묘한데요? 이상형이라니까 분위기 묘해졌어. 일단 저는 40% 공약을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대로 보내드리지만 40% 되는 그날 바로 연락 들어갑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건강하시고요. 네. 네, 네 잘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참.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잘 되시는 거죠? 드라마에서? 말할 수 없습니다. 아, 예, 예, 네. 예. 알겠습니다. 볼게요.